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모저모의 삶을 살다가 이 거룩한 와서 한 주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에 대한 보고와 감동과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만 다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 중앙에 주시는 약속과 우리 중앙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하나님께 감동으로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바로 우리 중앙과 우리 중앙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그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아브라함은 단연코 제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75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의 아내가 65세예요. 그러니 65세를 아내를 둔 남편이 난 아들이 얻고 싶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같은? 죽은 자와 비슷한. 나는 죽은 자와 같은 나. 전혀 희망이 없는. 희망이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죽은 자와 방불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다한 자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중앙교회가 큰 민족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세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인원이 많거나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백성들이 모인 곳, 찬양과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있는 그런 큰 백성을 이룬 그런 중앙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중앙의 거룩한 역사가 많은 사람이 들어오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혀 불가능한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앙에 주신 우리의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찬양대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우리 중앙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번성의 은혜가 그리고 풍부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약속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약속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75세의 나이에 그것도 목자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정착할 땅 하나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 짐승을 먹이는 그런 목자라고요. 큰 나라의 귀한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그냥 유목민으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름이 창대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가치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요즘 많은 사람들 속에 아이 교회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차라리 절회를 가도 교회는 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지 않은 겁니까?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그의 이름이 존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의 이름이 중심이 되었던 이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존귀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값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또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이름이 존귀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명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이름이 최문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온천 중앙교회 목사 최문기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바깥에 나가면 그냥 제 이름만 부르지 않고 최문기 목사님하고 저를 부릅니다. 그 온천 중앙교회 목사라는 무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천 중앙교회 장로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권사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집사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명예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의 명예가 아니고 나의 건강함이 명예가 아니고 나의 재물이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여러분에게 명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명예로운 이름. 늘 한 해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 명예로운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중앙교회를 꿈꿀 때 주님 이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교회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맨 마지막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주여 이 교회가 이 중앙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예로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인원이 많음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운 교회보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이 희망이라고 여겨주는 그런 명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 그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우리의 삶에 방해가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중앙교회가 많은 아산에 있는 많은 사람 많은 교회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한 이 교회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존귀케 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짐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불편하고 우리의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 중앙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감격이 되는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중앙의 가족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이름, 자손에게 자랑스러운 이름,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이름, 가문의 자랑스러운 이름, 함께 다니는 직장인들이 동료가
친구가 자랑스러운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나는 네가 내 친구인 게 너무 좋아. 난 네가 우리의 가족인 게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이 우리의 속도원인 게 너무 감사하고 당신이 우리의 이웃인 게 난 너무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2014년 제가 꿈꾸는 하나님께 받을 약속이고 또 그렇게 약속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중앙의 이름이, 그리고 중앙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명예롭게 되고 존귀케 되는 그런 이름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명예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권력은 높은데 이름이 명예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는 많은데 명예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놓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있어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은 많은데, 권력은 있는데, 힘은 있는데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힘은 없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던 세 번째 약속입니다. 복덩이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덩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덩이인 나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사업처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학교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아산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나 따라가 이 세상이 바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이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로를 열어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는 관을 통하여 각 논의 밭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풍성하도록 은혜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익한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는 우린 유익한 자요, 우린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내 약속이고 우리 중앙의 약속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나?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설레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써놨습니다만은, 불공평한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약속을 주시고 아니 내게는 그런 약속도 안 주시고, 분명히 불공평한 하나님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어 아니 너무 차별이 많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을 때 75세 정말 죽은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삶에도 그는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쫓아 움직였어요.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설레임이에요. 그 약속을 받을 때의 설레임. 엄마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에는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해주마. 그러면 점심때부터 아들은 설레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되면 엄마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데 저는 얼마나 그 약속을 기대감 갖고 설레임 갖고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하고 날마다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잡아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근심하며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설레임 가운데 받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그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덤덤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마감할 때도 무덤덤하게 마치게 됩니다. 설레입니다. 오늘 한날 무슨 굉장한 일이 있을 것처럼,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에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루의 마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진 날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날을 내게 주셨다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레임입니다. 기대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올 때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 가지고 날마다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그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기름만 듣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살았단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자 고침을 받았대. 나처럼 소경도 눈을 떴대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나도 한번 예수를 만나면, 나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그렇게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이게 기대감이에요. 내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살고 있는 아무도 나를 예수에게로 데려가지 않지만 내가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오실 수만 있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를 핀잔했어요. 책망을 했다고요. 에이 그래, 나 같은 놈은 안 돼 라고 뒤로 물러설 만도 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그 설레임이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렇게 설레임 가운데 받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렇게 약속만 설레임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 그 120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내려왔고 세상의 역사의 시작을 바로 그 120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되 그리고 나서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소경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질러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 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쫓아가면서 머리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땅의 모리아를 바라보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앙의 꿈이 꺼집니까? 우리의 중앙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여러분 꿈을 꿉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날마다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날마다 꿈을 꾸고 그려본다고요.
날마다 교회를 향하여 꿈을 꾸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꿈을 꾼다고요. 우리 찬양대의 꿈을 꿉니다. 나중에 우리 찬양대에 나중에는 오디션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나 못 들어와. 조금 늦게 오면 바로 잘려. 이제는 아유 나는 옛날에 내가 섰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꿉니다. 지금은 자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빠진 것처럼 비어 있습니다만은 꿈이에요.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야 꿈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는 꿈을 꿉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통해 천국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곳에 와서 감동과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가는 꿈을 꿉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멋지게 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삶의 모델이 되어가는 그런 꿈들을 제가 꿉니다. 우리는 인원이 많은 교회를 꿈꿔본 적도 건물이 큰 교회를 재정이 많은 교회를 꿈꿔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래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상처받은 사람 위로받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자녀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뿐이지만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중앙에 거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주님과 함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 혼자 꾸는 꿈은 그건 꿈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꾸는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주님이 꾸는 그 그림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과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의 조카 롯은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그는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의 삶이 결국 흉악한 삶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를 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서 다시 약속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받아 세상에 또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아멘의 삶을 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이곳에 나와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가슴이 두근거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으므로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사업과 학교가 복을 받는 놀라운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우리 중앙과 중앙의 가족들에게 준 약속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또 여러분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랑스러운 복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